PC 전송한 숫자대로 보내면 이 수가 순수가 틀리면 난리가 나니 중앙에서 전화가 오고 이래 보내면 1분간 데이터도 이 순서대로 똑같이 나가야 돼. 그리고 이게 개표 상태가 개표 결정성인 줄 알지요. 개표 결정성의 공표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이 개표 상표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훨씬 전에 공표가 되어버렸다. 기신이다 기신. 일본 데이터 내용은 기신이라 이미 개표 상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산 몇 대입니까? 내가 옛날 노조위원장 할 적에 늘 이거를 했는데 거짓말하다 뽑아낸다고 했습니다. 왜 뽑아낸다느냐. 전자개표기로부터 분류된 투표지가 올라가지 않으면 미분류는 못 올라가야지. 분류된 투표지가 올라가가지고 멋대로 97개로 나눠가지고 개표 방송이 나왔다. 이게 세면을 해요. 투표보다 아니라 개표 결정됐으면 결정된 단위는 국민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줘야 됩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 의해가지고 확정되고 발표된 공표수 그거를 보도되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볼 적에는 구시군 선관위에 6시에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투표용지 교부서를 갖다가 구시군 위원회에 정신없이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그 수를 받아가지고 그 수를 가지고 97개를 쪼개가지고 여론조사에 의해서 예상 투표율을 계산해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결국은 사실하고 개표 방송하고는 따로 다른 거예요. 사이버 따로 사실 따로 다른 거예요. 이제 이 행위를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나한테 이제 데이터를 잡혀버렸어요. 근데 더하기 빼기 이거는 틀릴 수가 없지. 엑셀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왜 이게 순서가 바뀌었으며 18번 111번째 것이 18번에 올랐대. 이거는 미리 2시간 전에 이게 나가버렸대. 일본 데이터는 나갔다. 이거는.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 이거 붉게 된 거는 전부 다 공표 전에 다 나갔다. 이게. 단 흰 거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전 다 공표 전에 데이터가 나가버렸다. 이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자개표기 조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거실장, 선거차장, 사무총장을 만나게 된다. 그 친구는 내가 10년 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정확하게 내가 말을 했다. 있겠네. 당장 그 사람들 면담 시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장, 총장 하면서 상임위원 하면서 있다고 짓을 해놓고 목을 확 내리쳐버려야지.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잠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요 데이터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공한 데이터로만 맞는 거고 요 데이터를 작성한 사람은 오늘 될 것 같으니까 궁금한 건 직접 물어보세요. 형님 얘기하세요. 지금 요 개표 상황표는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 받은 겁니다. 선관위에서 정보공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조작은 할 수가 없지. 전 구시군위원회에서 이루어지니까 모르지. 이것도 지금 의심스러워. 왜 의심스럽냐면 쟁상 같은 경우에는 서명의 일관성이 없어. 위원장 서명이 개판이야. 안 맞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나. 이거 법관이 찾아가지 이 자식이 목을 쳐날리던 해. 이 서명이 맞나 이거.
안 맞아. 아사리 지 이름이라도 써야지.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그럼 경산에는 또 더 엉망이야. 일본간 될 때. 왜 내가 더 의심하게 됐나 하면, 선거구가 큰 데가 더 이렇다 할게요. 5만, 7만, 8만 원 이런 게 없어요. 왜 선거구 큰 데만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250두 군데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선관위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내려면 일본 단위로 나갔던가 하고 투표부에 개표 상업의 공표수를 같이 넣어줘야지,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이걸 뚝뚝 떼가지고 지금 4개월 동안 조합해가지고 확인해가 작업한 거예요. 그게 중앙선관위의 도덕성이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 여러분들은 부정선거 전모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헛밥 먹기 돌아다니겠어요. 선관위가 4.19 때문에 생겼는데 4.19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추적했는 거예요. 원고 소송인들이 12,000명이 되니까 그 중에서는 전문가도 있게 찾아냈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볼 때 이거 답변할 세상이 있어요. 이게 왜 이래 됐는지를. 그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럼 투표구를 합산해가 할 수 있냐, 이거는. 중앙선관위로 PC로 송부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나가는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이 실시간으로 나갔으면은 또 나중에 모 선거구는 안 맞아요, 숫자가. 투표구별로 안 맞아요. 일본간 데이터하고 전부 조합을 해보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어떤 이 국민들 앞에 어떤 전산 조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로 이거를 했는지 명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니까 답을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미 이 개표 상표가 생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나갈 수 있나고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중앙선관위가 이 정도로 불성실하게 근무할 줄은, 내가 여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 보고 나는 여기 우리 후배들이지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야. 걸려들으면 다 죽여야 된다. 내가 이런 마음 안 가지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지요.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여러분들도 비겁하다, 이거. 선배가 혼자 지를 부정선거 투쟁하고 하면 왜 하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실제 어떻게 됐는지를. 이거 보시고 오늘 답변하세요. 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작성한 사람 있잖아요. 이건 중앙선관위 1분간 득표율과 그 다음에 선거유과 개표상황표,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 결과, 그 세 가지 데이터를 엑셀에 넣어서 매칭을 시켜서 만든 자료지, 국민들이 어떤 다른 별도의 수식이나 숫자를 집어넣은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이따 지금 보드판 하러 왔으니까 와서 설명을 할 거고, 오늘 이 자리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계산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관해서 이런 개표 조작이 이건 나랑 무관한데 그런 분도 있고 조금은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제가 현장에 여러분들은 공무잖아요. 이 자체가 공무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녹취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말이냐면 어제 정보센터 센터장 박혁식 씨한테 제가 녹취를 딱 갖다 대고 국민 앞에 이걸 보고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라. 처음에 부정선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겠다. 이제는 내란사범을 잡아야 되니까. 내란사범이 뭐예요? 국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위반하면서까지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내란사범이잖아요. 그럼 이건 대통령을 바깥이 끌게 한 사건이거든.
부정선 겁니까? 아니니까 얘기를 못해. 어제 감사과 와가지고 이거 보여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부정선거이다 아니다고 얘기해 보세요. 지금 국민들 보는 앞에서. 예?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윗사람 지시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제가 여러분 이웃에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런 말 해드리고 싶어요. 제 앞이나 한영수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괜히 윗사람 앞가림한다고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대로 나중에 여러분들 처벌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 그냥 모른 모른다. 이건 어디 소관이다. 이건 윗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카바하려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한영수 대표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 여기서 얘기가 안 되면 높은 분들 나오라고 그랬고 또 얘기가 되겠죠. 무조건 내가 모르고 내 관여한 바가 아니면 윗사람한테 넘기지 여러분들 목을 걸지 마세요. 저 굉장히 지금 분노했어요. 1월 달부터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들은 길바닥에 6개월 동안 길바닥에서 집회하고 추운데 발에서 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자기 사비 500, 800씩 날린 사람이 수두룩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다음하고 올해 3개월 동안 개폐부정이 이슈가 됐었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잠복된 국민들이 이 개폐부정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가 공표를 이걸 안 했거든요. 이걸 대한민국에 딱 공표하게 되면 순식간에 전국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3.15 사태까지 똑같이 가요. 그리고 제가 예비역 장교들을 그대로 다 불러서 여기 오지도 않아요. 나는 대검찰청을 찾아갑니다. 이놈들이 지금 이걸 막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걔네들을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요? 경찰만 딱 문 열어주면 걔네들은 바로 앞마당에서 무릎 꿇고 정치검사로서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들을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다 옷 벗어야 돼요. 그 사람들 여우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사법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커버하겠지. 천만의 말씀.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사건을 뛰어들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사건은 바로 증폭이 돼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들이 개표 조작을 알 수 있는 6개 자료를 다 뽑아낸 예비역 장교가 죽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어요? 안 들고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예? 상식적으로 판단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영수 대표가 나는 공직선거법에서 잘 모르니까 앞으로 이제 마이크를 들고 또 옆에 요거 작성하신 분이랑 여러분들이랑 질의를 할 때 모르는 건 모른다. 예? 빠질 건 그냥 무조건 빠지지 절대 이거에 관해서 어설프게 변명해서 카메라에 찍히고 녹취돼서 나중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여러분 직장을 잃을 일을 만들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공표 전에 미리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노조 연장할 때 이걸 지적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데이터는 다 나와요. 왜 데이터는 나오냐면 녹취기야. 그때도 2002년대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때는 좀 갖고 정상을 가지고 있을게요. 내부 공문으로 레인을 끊었댔다. 이런 시스템으로 올라갔더라고. 왜 이런 시스템으로 올라갔냐고 하기에는 레인 안 끊었댔다고. 공문 정보 공개 청구 받아 보니까 레인 권리가 있더라.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선 안 붙었다. 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까? 무슨 레인으로 올라갔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 누가 또 말랑아 땅에 붙이면서 그걸 붙이는지 또 모르니 그럼 지금 해명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왜 이거를 세 가지를 떼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고를 했느냐 내가 볼 적에는 세 가지를 붙이가 공고하는 게 제일 신빙성이 있고 정확하다는 데이터인데 왜 떼었느냐 이건 이거대로 왜 떼가 보냈느냐 1분간 데이터는 아무 숫자로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게, 투표구 수하고 틀린다. 머리가 좀 좋았으면 투표구 수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걸 넣었으면 우리가 못 알아차렸을 건데. 일단 이걸 보고 투표구 수 119개, 97개. 의심하기 시작했네. 들어가서 찾아가면서 순서를, 개표상황과 순서를 따져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개표 사항표 순서대로 1번 단위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공표가 동시 답안에 주로 연결돼요. 왜냐? 워드 쳐가지고 옆에 책임자가 또 확인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올려준다. 있을 수 없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95년에 근무 해봤을 거예요. 그러고 그 개표 책임자로서 근무를 했을 거라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 동안에. 그렇게 개표 방송 따로, 실지 개표 공표된 거 따로 돌아갔다. 따로 돌아가면서 실지대로 내보내주려니 탈로가 나니까 이거를 떼가지고 투표수는 떼가지고 보도를 했고 이거는 이거대로 떼가지고 보도를 했고 그러다 조합을 내가 맞추니까 이런 김용이 불러오라세요. 차장 김용이 불러오라세요. 김용이 면담 신청하세요. 한용수 왔다 면담 신청이 좀 되네요. 김용이가 이거 잘 안다니까 사기친 새끼 불러오라니까. 불러와. 내 정식으로 면담을 이제 청구할게. 수위 통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문상구하고 이종호하고 다 불러내라. 중앙선관위 부정선관위 내가 찍을 게 아니지. 그거 잘해. 어, 이 사람은 아, 찍으면 자네 나중에 내가 용서 안 할 건데. 용서하고 말할 게 뭐 있나. 야, 너 너부터 천안을 부렸네. 아직도 여전히 바쁘시구나. 요거에 대해서 네. 말 답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1등 경인가요 혹시?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죠. 뭐 말 표현이 뭔가 적은. 1분 뭐냐면 1분 뭐 이렇게 지금. 1분 당? 아, 1분 당. 1분 데이터. 1분 데이터. 아셔야 돼요. 내가 우리 카페에 증거자료, 저는 중앙선관위 공무원이에요. 법적으로 완전히 부정선거야. 내가 노조현장할지도 법적으로 부정선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 임자수리하는 사위꾼한테 속아 직원들이 그 총장이라 하니까 총장 말을 전부 거기 듣고 사위꾼 새끼 말을 듣고 그 사위꾼 밑에 아들이 전 이놈들 아니에요. 따라야 한대, 따라야. 잘못돼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면 부정선거 탈로 나니까 다 죽으니까. 10년 동안 이래 왔는 거라 했죠. 그거 아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강의 크기로 유분수가 있지. 한 번 했으면 그거를 숨겨버리고 안 해야 되지. 부정선거임을 아닌 걸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부정선거 계속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건 이 케이스로 탈로가 나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관위 위원장은 누구예요? 대법관, 지부원장, 지도, 응? 지부원장, 부장판사 이상. 판사들이 부정선거라고 이놈들이 법원에 재판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다, 이게. 여러분들 선거법 알면은 이 제도 못 쓰니까 고치달라 해야 되는 거야. 노조에서 고치달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근데 피잔하고 비웃었지. 사람이 사는 건 용감하게 살아야 돼. 떳떳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그거 지금 후배들한테 그거 내가 권하고 싶다, 이게. 인간이 형 태어나기도 힘든데 왜 우리가 부정선거하는 세력에 가담하면서 그놈들의 지시를 따르냐 그 말이라. 유산을 좀 봅시다. 국민이 주인이에요. 김능아는 우리 종이에요. 종새끼가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국민
국민은 새끼가 종새끼가 다 할 수 있어요. 착각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1월달 거의 보더라고. 내가 또 인터넷에 올려가 치부했는데 결국은 없어요. 우리가 다 찾아냈잖아요. 이거를 복사를 떠가지고 일단 그 일기를 누가 책임져요? 복사를 떠가지고 차장실하고 총장실하고 상임위실 일단 전하세요. 어제 복사해 줬어요. 다 우리가 복사해 줬어요. 핵심을 줄여서 정리를 하시죠. 몇 건 넘으면 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밑에 직원들은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먼저 그 전달하고 보고를 아니 지금 뭐 감사 부서에 제출했으면 다 지금 보고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럼 감사과에 민경석 씨 감사과 연락해가지고 차장 총장 상임위원한테 전달했는가 물어봐라서 이건 긴급하게 보고해야 될 사항이라 있겠네요. 지방에서 8명의 국민 대표격인 검열위원들이 예? 이런 식으로 각 후보의 득표수를 다 확인하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위원장 공표시각이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울로 데이터가 취합돼서 방송으로 나가서 국민들이 지금 아 대전에는 몇 표, 대구는 몇 표, 제주는 1번 후보, 2번 후보 몇 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위원장 공표시각, 이 8명이 도장도 찍기 전에 이렇게 시뻘겋게 여기서 개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국민들한테 이게 발표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자료를 준 놈이 정보센터 유은옥이라는 사람인데 앞가림을 계속 걔가 했기 때문에 걔가 줬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8월 1일 날 미국으로 교육을 전가신대요. 그래 감사과 밑에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감사과에 가서 그 사람 출국을 막아라.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용의자 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니까 왜 내일 국민들이 정보공개권으로 찾아갔을 때 담당자를 만나게 해주지 않고 본인이 나왔다. 아까리만이라고. 근데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이 1분간 득표 정보센터에서 나온 자료가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을 조사받게 해야겠다고 얘기했는데 출국 정지시키고 인사명령을 병영조치라고 감사과 얘기했는데도 감사과는 그러지도 않고 내가 검찰에 긴급체포를 요구하겠다 했는데도 그래라 그런 식으로 수수방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긴급성 근데 범죄 사실성이 있어야 돼. 예, 이게 범죄 사실성. 범죄 사실. 예. 중대성. 사형 또는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이 중요해요. 아, 이제 커맨드한테 이거. 1년적으로 51.6%, 1년적으로 48%. 그래, 가수한테 어떻게 그래, 같이. 하여튼 이. 범법률이 내란죄, 예? 또 권력 남용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아예 심리적으로 선거 심리적으로 그 개표장에 참가했는데 허위공문서 행사죄 허위공문서죄 세 가지 1월 유은옥이 제대로 걸려서 국민들한테 진짜 전력 남용죄 8월 1일 미국 출국 교육 미국 교육 정말 그 천혜대는 박역진이 천혜대 당연하죠. 집 입으로 부정정보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보고도 그러면 국민들이 무조건 칠 거예요. 증거를 잡아서 국민들이 방송에 본 것은 완전히 가짜고 진짜 개표결과는 따로 있다는 걸 알고는 이걸 갖고 오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옛날에 줬던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8월 1일에 해외 도피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중앙선관위관이 아무도 답변을 못해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요. 답변하라 그냥 직원들이 와서 답변을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거의 공표를 하면은 선관위가 일단 부정선거대로 뭐 딴 것도 부정선거 해놨지만은 언론사가 거의 공표를 국민들한테 엉터리를 가리켰고 보도를 다 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선거법이 엄청난 위반이거든요. 그러고 국민들한테 다 속았는 거예요. 이거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오늘 체포해야 될 사람은
이것을 알아내 우리가 찾아내도록 하는데 계속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우리 민선생이 이러면 안 되겠다. 미국으로 교육한다니까 이건 도망가는 놈이다. 해가지고 체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일단은 일부만 득표율 이게요. 예. 정보센터에서 국민, 예, 저기 사당 사거리요. 거기서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예? 요번 선거관리위원회. 예,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예, 자료 가지고 청구가. 찾아냈어요. 그 여기 지금 국민들이 알면 진짜 뒤집어질 아주 결정적인 건 뭐냐면 밑에서 한참 개표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원회는 박근혜 몇표 문재인 몇표 해갖고 방송을 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록이에요. 그 빨간 거. 그 기록.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네. 밑에서 8명의 국민 감시관들이 도장도 찍기 전에 개표 결과 나오기 전에 중앙선관위는 네. 박근혜가 당선됐다고 이렇게 빨갛게 먼저 데이터를 다 쏴버린 거야. 이거를 8개월 동안 국민들이 조사한 거예요. 자기 사비 털어가면서. 네? 이것이 개표 결정서입니다. 이 결정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즉 개표기가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보도대가 나간 자료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보도대가 나갔으니까 그 자료를 이거 붙이면은 이거 이 자료하고 대조를 하면 탈로가 나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전다. 공고를 해가지고 국민들 보도록 해야 되는데 뚝뚝 떼가지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 회원들은 뚝뚝 뗀 걸 전부 붙여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보니까 이게 허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국민, 대국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완전 사기쳐버리는 거예요. 그 남양주하고 경산시는 예. 일부 샘플만 예, 샘플로 가져간 거예요. 예. 다른 지역은 맞는 지역도 있어요. 맞는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요 자료 자체가 경산시 자료 다 예예예. 요거는 남양주 자료. 지금 이런 일을 이제 저질러 놓고는 제가 이제 내부를 잘 아니까 답변해라 어떻게 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자 선관위에서 이거 답변도 못하고요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자 이걸 왜 긴급체포를 불렀는지 제가 이걸 형사소송법 일단 읽고 왔고 범죄사실이 일단 이거 명확하고요 왜 명확하느냐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아침에 여기서 6명이 모였어요 선거과 감사과 정보센터 이거에 관해서 답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기본적으로 내가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준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정보공개 담당이 아니에요 국민정보공개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 센터에 서열 2급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정보공개 담당자 만나게 해달라면 안 만나주면 자기가 앞가림을 해 그래서 나는 육감적으로 이건 범죄의 소굴이구나 얘들은 뭔가 있구나 왜 본청에 오면 항시 주무담당관이 나를 만나게 하는데 여기 오면 왜 2인자급이 꼭 나를 커버해가지고 나랑 얘기하면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8월 1일 날 미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4일 전부터 알았어요 그래갖고 검찰에 지속적으로 연락했더니 그 말도 안 되고 권위의식만 쓴 검찰은 경찰 부르라네 개새끼들 대통령을 바깥치기 했는데 무슨 지들이 직접 바로 나와야지 위에서 정치검사가 시키기만 채싹 나왔을 거야 이번에 이거는 사본인가요? 아, 4분에 1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 받아가지고. 그래서 받은 자료에요? PDF 파일을 받은 거예요. 이거 전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네. 거예요. 선관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료에 이 필드 이거 국민이 개별적으로 넣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전부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정보공개 신청해서 1분간 득표율, 18대 대선 투표 구별 개표 결과, 그 다음에 개표 상황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경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일단 지방에서 우리들이 국민들이 딱 투표하면 대통령을 투표하면 이게 도장이 찍고 위원장 공표 시각이 딱 공표돼야지 법적 유효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울로도 데이터가 올라가고 방송국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누가 이거 아직 개표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시뻘겋게 데이터 올려서 박근혜가 당선됐다고 누가 이거 보냈냐고요. 이 개표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런 거는 그 누가 취합을 수치를 조사한 사람 아침에 왔었는데 중앙선관위 아침에 만나셨어요? 아니 여기 다 왔었어요. 그분도 이거 작성한 사람도 우리 같이 작성했는데 이거 핵심적으로 작성한 분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다 6명 하급 찍어 놨다가 자기들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자기들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부정선거니까 우리는 좀 높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높은 사람 안 내려와요. 지네들 내려오면 죽지. 옛날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아이가 내려오질 않는 거야. 누가 하셨어요? 제가요. 아, 제가 성함 여쭤봐도 돼요? 민경석입니다. 민자? 경자, 석자. 중대로 보는 거니까. 620. 예. 그거요? 아니, 뭐.
아니. 잘한 게 과거 승격 대통령 선거는 계속 업체를 뒤틀어가거든요. 호남지역은 민주당이 앞서가고 경상도 지역은 또 한나라당이 앞서가고 이런 식으로 호남 충청도 지역은 이리가 그 비슷하게 되어서 서울 오면은 서울 동향에 따라 당당히 결정돼 이런 식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모든 지역에 전부 다 51.6, 48인가요? 성화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여러분들은 이 부정한 거 처음 보니까 그리고 요거를 네. 이걸 분석해 보니까 여섯 답이 나왔는데 공포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요 대로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각 지방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이번에 골 때린 게 어느 지역이든 박근혜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이렇게 가면 이제 박빙을 하면 여기서 중간에서 한 번은 박근혜가 이기다가 문재인이 이기다 이런 현상이 없어요. 전 지역이 전국적으로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6대 4 비율이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60 예? 나오고 예? 문재인 후보가 40 나오고 골 때린 게 뭔 게 아니면 그래프 자료 이거는 PDF 파일을 그대로 촬영한 예, 겁니까? 그대로? 예. 예, 있습니다. 저희들 그 전자파일도 있어요. 그 중앙선관위 그거를 원본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 작성한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중앙선관위 그 PDF 파일을 일부 부분적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거 이게 중앙선관위 그 숫자만 집어넣은 거예요. 원본. 중앙선관위가 세 개를 떼가지고 이거를 떼가 나는 것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숫자는 우리가 만진 적이 없고 이게 컴퓨터 조작인 결정적인 걸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51점, 뭐 6%든 이게 48점 예, 문재인이가 48%. 예. 골 때린 게 뭐냐면 박근혜가 표가 올라갈 때 문재인도 표가 올라가 박근혜가 표가 쫓겨나올 때 문재인도 표가 쫓겨나와 이게 기차 레일처럼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발견해내고는 이제 원인을 완벽하게 이제 입증을 했는데. 그 전까지 12월 19일 정보센터에 있는 서버에 있는 원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엑셀에다가 숫자를 이식해서 가공자료를 주냐고요. 내가 그걸 행정소 선거로서 문제지긴 하지 않았어.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뻘겋게 데이터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 1분간 데이터를 이식 작업했던 사람 누구예요? 작업한 사람이 저입니다. 혼자? 혼자 이 많은 필드를 다 그걸 보고 이거를 이식해서 집어넣었다고요? 어떤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12월 19일에 서버에서 원본을 보고, 예? 문제 1분간 득표율에 그 수많은 필드 있잖아요. 입력 필드, 입력란. 그걸 혼자 작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파일로 해준 거지 않습니까? 원장에다가. 예. 저 그 파일로 제공한 자료를 합계를 해가지고 집합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게 편집을 해서 드린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겨레나 경향신문사 전산실 가서 확인한 바로는 네. 네? 네. 파일이 엑셀 파일이 아니라 XML 파일 형식의 정보가 가득 담긴 파일이 1분에 하나씩 탁탁 왔다고 걔네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텍스트 파일하고 저희가 XML 네? 파일을 드리는데요. 그 홈페이지에다 정보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게 엑셀 파일로 저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아니죠. 겁니다. 정보 공개 보상 예? 왜 가공을 하냐고요? 그 가공된 자료예요. 서버에서 있는 거 그대로 뽑으면 되는 거 거기서 문제된 IP나 뭐 컴퓨터 관계된 정보 몇 개나 쓱쓱 지우고 뽑으면 되는 거를 왜 엑셀로 이식을 해요 그거를?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거 작성했다면서요. 작성자 밝히라고 해도 얘기도 안 하잖아요, 경찰관이. 혼자 있다고 왜 여기서 답변 뭐네? 여기서 밝히라고 왔는데. 혼자 있다고 그 많은 필드를 전국치를 그걸 혼자 그걸 엑셀에다 여기서 나쁜 짓 해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거 답변을 뭐 하잖아요. 내가 이거 근무를 안 했으면 내가 모른다 할 수 있는데. 뻔해, 안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얼마 정도 2년이요? 2년 정도 됐다가 들어온 자야. 2년 동안 간다고요? 9개월량 난다고요? 지금 이 사람 체포해야 된다 이게 오늘 안 하면요. 자, 중앙선관위 직원 이거에 관해서 해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높은 사람 오라고 해도 못 내려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찍힐까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국민카메라에.